대령산 금계가 알을 품은 형국이요 용이 하늘로 승천한 형상이라. 조선시대의 연세인 정감록에는 계룡산 아래 800년 도읍지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난세에는 별난을 피할 수 있는 영산이요 심신수양의 도량으로 일어난 성산 계룡산. 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말하는 계룡산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음걸음은 날은 구름이요 몸은 활기차고 마음은 방난이. 한 발짝 뒤가 낭떠러지와 같은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심산유곡에서 도를 논하는 이들의 삶이 때로는 기이하기도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그 매일 이렇게 오셔서 수련하시나 봐요. 예. 매일 하죠. 밥 먹듯이. 토속신앙의 오랜 성역이자 유불선 세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산 계룡산. 그곳에서 도를 찾고 계룡산 문화에 맥을 잇는 사람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룡산 자락 아래 하대마을의 사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하대마을은 계룡산 자락 서쪽 갑사에서 신원사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습니다. 천천히 익어가는 가을 전경이 여느 농촌과 다르지 않은 마을. 1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하대일리. 마을을 소개하는 간판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명리학당에서부터 전통무예 수련터의 굿당까지. 어르신들께 여쭤볼까? 산 쪽에서 저걸로 산 밑으로 저 뺑 돌려 있어. 잡작 산이랑 얘를 뺑뺑 돌려. 산에 있는 건 전부 굿당이야.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산신을 모신 이들의 거처가 보입니다. 왜 이렇게 계룡산에 많을까요? 그분들이? 계룡산이 그 이름이 그 다케자 용룡자 계룡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이제 비행기 타고도 계룡산을 보면요, 이 태극 그 형이를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룡산은 산세가 닭볕을 쓴 용과 같다고 하여 예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모님은 딱 뒷산이 계룡산이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지. 그 뭔가 좀 좋은 기운 같은 게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 할아버님 뭐 믿는 거 없으세요? 뭐가 있어? 종교 믿는 거. 저기 다녀? 교회? 예, 여기. 아, 이거. 아, 저 밤 주시는 거예요? 아침 산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까지 범상치가 않습니다. 유학을 섬기던 조선시대에도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산신에게 제를 지냈던 계룡산. 하들이 안태에 자리한 무속연구원은 무속을 공부하는 이들의 도량입니다. 선생님도 공부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평범하게 보이시네요. 사람이 뭐 다 똑같지 뭐, 뿔 달리고 뭐, 격이 됐겠어요.
계룡산에 들어온 지 1년이 돼간다는 박지영 씨. 제빵사로 일한 경력도 갖고 있다는 그는 어떻게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거는 사회에서 인간꼴을 많이 생활꼴을 겪고 인간꼴을 겪고 들어온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이것저것 하던 것도 다 안 되고 뭐 사랑하는 여자도 떠나보내고 하던 사업도 다 땡전 요만큼 다 남기고 그런 과정을 거의 다 대부분 겪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답답해서 점집 당기다 보면은 뭐 당신은 신이 왔네, 뭐가 왔네. 거의 그런 과정이죠. 거의. 왜요? 산신님. 무속 연구원에는 선배 무속인들의 기도를 도와주는 수련생도 있습니다. 식사나 청소 같은 일을 거들면서 주경야독을 하는 셈이죠. 돈은 없으니까 예. 일해 가면서 예. 이제 밤에는 공부하는 거지. 아, 그러면은 수업료 대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세 끼 일을 하고 저녁인데 시간 나면 자꾸 공부하는데 피곤해서 가다 돌다 그냥 오는 게요. 공부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실장님들이 아시니까, 할아버지가 아시니까 많이 이제 도와주시지. 무속인으로 사는 일. 이들은 이것을 억장을 닦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공덕을 쌓아야 자신의 업장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대마을 안자락. 독특한 모습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이는군요. 불가와 선가의 맥을 하나로 융합시킨 풍류선도라는 전통 무예입니다. 왜 이들은 옛 선사들의 무예를 익히려는 걸까요? 그래서 발 모으시고. 일단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절을 가장 그 명확하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래든가 아니면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스리는 힘이 많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네. 도시에서 온 주부나 직장인들은 참선 수행이나 명상을 주로 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근데 저 양반들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득되게 뭘 가르치지 손해보게는 안 가르치잖아요. 나쁜 짓은 안 하게 그런 걸 인도를 해주니까 나는 뭐 무속인이고 교회고 그런 건 탓은 안 해요. 내 마음의 정성이라는 걸 항상 갖고. 계룡산 하대마을에도 가을이 이어갑니다. 아니, 하나 드릴까요? 그럼 좀 드셔보시죠. 복식도 가면서 막 튀어나온 듯한 선비도 보이는군요. 네. 옷차림이 선생님 되게 특이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게 평범한 복입니다. 아, 그럼 항상 이렇게 입고 계세요? 네. 네. 뭐 하시는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이렇게 삽니다. 평범하게. 계룡산에서 나고 자란 이예인 씨가 하들의 털을 잡은 지 15년. 시계를 200년쯤 거꾸로 돌린 듯한 삶을 사는 이예인 씨는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명리학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스스로 생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분신을 만났습니다. 나의 분신인 계곡을 만났습니다. 바다. 회사원인 김하동 씨는 7년 전에 이예인 씨를 만난 후 명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제자들과 더불어 자연과 버타며 사는 길. 이예인 씨가 사는 법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복장 보니까 어떤 복장이에요, 이게? 복장이요? 예. 우리 기천문 수련복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동네에 이제 기거하면서 이 기천 수련에 이제 빠져서 이제 와서
수련도 하고 이 근방에서 이제 뭐 일도 하고 뭐 재밌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김진아 씨가 수련 중이라는 기천문 계룡 본산. 아침 산길에서 만났던 도인이 보입니다. 바로 전통무예 기천문의 수장 박사규 문주입니다. 계룡산 토방을 지키며 문주를 모시는 두 명의 젊은이 중 주로 안살림을 맡고 있는 문일민 씨. 계룡산에는 어떤 이유로 모시게 됐어요? 저는 처음 여기 올 때는 건강상의 문제였던 것 같죠. 예. 지금은 건강이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예, 처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다는 문일민 씨. 외모며 말씨는 다소 고다지만은 한때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공학도입니다. 선배인 이치훈 씨는 10여 년 전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기천문을 접했고 4년 전부터 본격적인 수련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문주님하고는 어떻게, 문주님 모시기에 좀 까다롭지 않으세요? 제자들 들으면서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죠. 문주님. 일반 사회에서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수련 자체가 또 힘드는 거라서 그래도 애들이 잘 견뎌주고 이겨내니까 좋죠. 30년 수련 경력의 박사기 문주가 계룡산에 터를 잡은 것은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소박한 산중 생활이지만은 남자들만 사는 집안일이 수월치 않습니다. 곧잘 동네 사랑방이 되곤 하는 기천문 본산. 이제 내 거는 아주 정해져 있구만 이게 따로. 야 불편하다 야. 그래. 아니 원자는 뭐 인삼물 주고 이제 커피 주고 이제 인삼물 주고. 야. 네? 네. 아,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게? 오면 좋고 한 것 좀 우리 좀 줘. 또 좋은 거 다 내놔 내놔. 아이고. 아니 난 그럼 계룡산 혼자 뭐 한 시간에 올라가네 30분에 올라가네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기만 뭐 쳐먹고? 평소 이렇게 많이들 은주님 뵈러 오시나요? 이렇게 요렇게 우리 니선 클럽이요 클럽. 노바다고 한 살다시피요. 미정님도 운동 많이 하셨. 우리는. 70년대 새마을 운동병이 안 했다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가는 길은 달라도 한 마을에 어울려 사는 이웃입니다. 수행의 시간 속에서 계룡산의 밤이 깊어갑니다. 쉼 없는 수행의 시간 속에서 계룡산의 밤이 깊어갑니다. 기천문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채 가시지 않은 어둠을 뚫고 낯익은 얼굴이 다가오네요. 네. 그 어제 길에서 했던 분 맞으시죠? 예, 예. 오늘 추우시죠? 그래 날씨가 급변해갖고 원래 이제 잠바 이거 외투 안 입는데 오늘 입고 왔습니다.
무예 수련의 기본은 바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기천문만의 독특한 예법인 담배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사임과 동시에 수행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자기 성찰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단군 배공의 줄임말이라고도 하는 단배공. 스승에게 담배공 인사를 마친 후 제자들은 새벽 수련길에 나섭니다. 스승에게 담배공 인사를 마친 후 새벽 수련길에 나서는 제자. 기천 태양역근 마법 내가 신장 준비. 하나, 둘, 셋, 넷. 내가 신장. 이 자세는 두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양쪽 발끝을 안쪽으로 향하여 무릎을 굽힙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을 타는 기마 자세와 비슷해지는데 아침해를 바라보며 양기를 취하는 수련법이라고도 합니다. 어느덧 동이 트고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사람은 5분도 버티기 힘든 내가 신장 자세를 수련인들은 한 시간 이상 버텨야 합니다. 처음에는 뭐 저 고통스러워서 몸이 떨리고 그렇지만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은 고요함이 가라앉고 몸에 또 시원한 기운들이 몸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맛보실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을 이기면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간, 명리학자인 이혜인 씨도 고무신 차림으로 계룡산에 오릅니다. 전날 찾아온 제자까지 아침 사측에 동행했군요. 늘 쳐져. 맞으니 지금 쳐요. 네. 사람이 이게 십보든 생명이 이제 때가 다 달라 피어날 때가 구절초는 구절초에 맞게 에, 고사리는 벌써 다 새했잖아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라도 때가 다 달라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알면 현명한 사람이지. 다 왔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억지로 욕심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명리학자인 이혜인 씨의 스승은 바로 그 자연입니다. 한때는 계룡산을 떠나 도시 생활도 잠깐 했었지만 다시 자연으로 돌아온 삶. 자연의 섭리가 돌고 돌듯 인간 세상의 이치도 돌아가는 법입니다. 천호신조 비난이다. 하늘님 전 비난이다. 계룡산 선실령님 전 비난이다. 남북 통일 세계 평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이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배우고 계신 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사부님도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자들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데 사부님 말씀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2년 따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계룡산 역시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품고 살겠죠. 기도 소리가 잦아든 아침. 무속인들의 평소 생활은 산 아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물만 먹었으면 팔기도 하고
신기한 거 많아요. 이 무수연 이런 길로 와봐야 한번 얼마나 신기한 게 많은지. 이건 심층 취재해야 돼요. 며칠 보고 가서는 몰라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냥 할아버지로 보인다니까 꿈에. 지금 실제 할아버지처럼 야단도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그래요 꿈에. 무속인도 전문적인 직업인입니다.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리가 필요하죠. 신명이 약해졌다거나 정성이 부족할 경우 산에 올라 며칠씩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몇 시간씩 하시나요? 보통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연습을 하죠. 보시니까 팔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도 같이 틈틈이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 체력 관리를 해야 이거 떠들일 때 힘이 안 되니까 일단.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 웬만하면 제작이를 안 가야 돼. 이게 이 대물림들을 많이 하잖아. 본인이 자기가 그 대에 그걸 다 못 닦으면은 자꾸 자식이 대가 이게 물려와요. 대물림을 해. 근데 내가 제작을 해갖고 그거를 다 공부를 하고 다 도장을 다 닦았을 때는 대물림이 우선은 안 돼. 그게. 근데 그거를 더 일을 안 물고 하는 거지. 자식한테 안 물려주기 위해서. 흔히 애동이라 불리는 초보 무속인 송민수 씨. 일단은 제일 힘든 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친구나 친지 가족들이 이제 그 상당히 친하게 또는 이렇게 살갑게 정감 있게 대했는데 이 무속의 길로 오니까 어떤 외톨이, 네, 혼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좀 힘들죠. 힘든 것도 내 삶이고 편한 것도 내 삶이에요. 어떤 것도 내 삶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좀 봐주시라고. 뭘 봐줘요, 봐주게. 혹시 저는 좀 어떠신지.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장땡이라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지 마세요. 전날 만났던 풍류선도 수련생들은 감탄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또 없어? 근데 이거 혹시 하나 드셔보세요. 아, 예, 좋았어요. 뜬금 넣. 마음도 확 꺾어버려 그냥 형. 아! 아, 아니 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요 위험한데. 네. 많이 해봐서. 아, 너무 하려고? 아빠. 이거 이것도 기술이 있는 거네요. 네. 이거는 그냥 살짝 돌리면은 네. 펄법이 되는 거고, 네. 세게 탁 돌면은 살법이 되는 거. 저는 형님한테 평소에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했다는 소리요? 아니. 토요일 오후. 주말이라 모처럼 짬을 낸 각지의 수령생들이 기천문 계룡 본산에 모여듭니다.